오늘 점심에 할머니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12시에 오시기로 했거든요. 11시 51분? 21분. 거꾸로 보였어. 11시 21분이어서 수학을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저는 아침에 공부 처음 때 수학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국어를 너무 싫어해서 처음에 할 수밖에 없었어. 아. 타이머 또안 눌렀어. 아, 진짜.
소특이 드디어 왔어요. 1월 27일에 그 예약 판매해서 시켰는데 드디어 왔어요. 근데 웃긴 건 아직 하나 안 왔다요. 소개도 달라. 아 근데 이거 전에 얘만 따로 왔었어. 출고가 얘만 돼서 만족스럽고. 원래 자기 전에 다음날 할 거를 미리 다 써놓고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쓸 것 같아. 내일 일어나서 쓰려고.